멸치 회무침, 고소한 봄멸치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멸치 쌈밥과는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야, 리액션 뒤에 자, 애 먹는 거 보세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어린이 손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멸치 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어허, 보스까지 제대로입니다. 어느새 남해 여행을 오면은 이 집의 멸치 회무침과 멸치 쌈밥을 먹고 가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쌈밥 안 먹고 가면 그 사람 인생 헛산 거죠. 인생 헛산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기막힌 맛에 빈냄비가 속출하고요. 국물이 멸치 향이 예, 아주 좋습니다. 멸치 특히 국물 맛이 또 일품이랍니다. 조금요. 쌉니다. 조금은. 눈치 볼 것 없이 냄비 바닥에 남은 국물을 싹싹 모아서 밥에 또 쓱쓱 비벼 먹으면은 밥도둑 따로 없지요. 아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멸치 쌈밥 먹는 분들, 옆으로 멸치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수상한 생선 드시는 손님들 포착. 자, 그 정체는 바로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갈치구이. 또 이 집 갈치구이는 지글지글 잘 익은 표면에 양념장을 덧발라 나오는 것이 색다른데요. 부드럽고 하얀 속살이 살살 녹는 갈치구이와 갈치조림, 갈치 요리를 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또 있었답니다. 마지막 멸치 해무침, 멸치 쌈밥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멸치를 못 먹는 애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멸치고 갈치고 두 가지를 하는 기지, 오히려 가지수는 늘어나면 음식점은 전문성을 띄고 가야 됩니다. 남해 여행을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의 입맛을 배려한 사장님의 특별 메뉴인 셈인데, 그렇다 해도 맛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게들 드시고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도 모두에게 친절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장님. 그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 부부. 청결하고 깨끗한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틈만 나면 바닥을 닦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요. 힘은 땀이죠. 힘은 땀이지만은 내가 맡아서는 그게 하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낸 사장님 부부. 역시 매출을 확인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요. 오늘 연금 버리세요. 얼마나 버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200만 원 넘게 한 230 팔았어요. 멸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멸치 안 했으면 다른 걸로 뭐 성공했을 리 없었기라 봐요. 저는 이 멸치가 제 한테는 인생을 바꿔놨어요. 인생 역전. 진짜 이 촌에서 바깥쪽 손님들이 와서 와, 그 무슨 남의 식당을 그 사람이 차렸는데 이건 식당이야, 뭐 그리 깔끔하게 이쁘게 지어놨느냐, 이렇게 내 집 말하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멸치를 가지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뭐 요리 경쟁대회를 나가는 게 그래갖고 상 받고, 그래 뭐 못할 값에 그런 꿈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제 꿈입니다. 멸치 하나로 인생 역전. 사장님 부부에겐 인생의 보물과 다름없다는 멸치. 변함없는 뚝심과 손맛으로 대박 행진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멸치는 반찬계의 조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밥도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4월부터 봄 멸치 맛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니까요. 남해 가면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또 멸치회 그리고 멸치 쌈밥 먹고 아주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웃들의 유쾌하고 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과 사랑, 김주연 아나운서. 네, 오늘 만나보실 가족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위를 참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 두 번째,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인데요. 이 가위로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미용사나 이발사가 아닐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단인가요, 그러면? 아하,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왔죠? 맞죠. 신명나는 소리.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저는 엿장수입니다. 쌍가위 장단으로 전국을 평정한 72년 경력의 우리 아버지 윤팔도 씨. 아버지를 따라 한때 신세대 엿장수로 이름을 날리던 저 윤일권.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실력으로 시장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 아들 윤경신. 가는 곳마다 늘 환영받는 3대 엿장수 가족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집이가 공부 이 시간에 외우러 와서 그래. 하고. 안 돼요. 아, 쥐어빠는 걸 손자까지 왜 그거를 해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